안녕하십니까. 준벅TV의 준벅입니다. 오늘은 우리 싸비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북이 동호회에서 늑대거북과 악어거북을 이제 많이 키우시는 분의 이제 촬영을 협조를 받아서 제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렇게 말을 더듬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우리 거북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되게 좀 특이한 멕시칸 늑대거북과 그리고 뭐 악어거북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네, 칼립토라 해가지고 국내 1호래요. 그래서 1호 거북이도 지금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희 이제 대학 동창인 이미샤님과 함께 이제 거북이 설명을 좀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거북이가 있었구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거북이를 보러 가보시죠. 선생님의 사육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는 거북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에버랜드 육상 빌팅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우리 싸비님의 집 자체가 수족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발작이네요 일단. 저는 악어거북 해치는 국내 지금 한 3마리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럼 어떤 거냐면 저거는 하이포 악어거북이라고. 하이포. 네, 모포 악어거북이죠. 이게 지금 국내 3개밖에 없어요? 네, 3마리. 3마리? 지금은 3마리 있는 거라고 있어요. 제가 2마리 가지고 있고. 특징이 그러면은? 이제 눈이랑 네. 발색 자체가 이제 이렇게 네. 밝죠. 목머리랑. 아, 네. 입속도 이제 좀 하얀데 네. 지금 입을 안 불려서 눈이랑 이런 게 다 틀려요. 아. 이게 한 놈인데 한 놈은 좀 사이즈가 큰데 여기 보시면 입 보면 네. 이렇게 입속이 하얘죠. 아, 이게 그 특징이다. 네, 이렇게. 아, 와. 노멀들은 까매요. 아, 노멀들은 속 입속이 까맣고 네. 이 하이포? 하이포들은 네. 입이 하얘요. 눈속이랑 입이랑 발색도 틀리고 그런데 보면 오. 아이고, 무서워라. 입속이 하얗다. 네. 그리고 몸도 하얗고 네. 저 옆에 있는 노멀하고 많이 틀리죠. 아, 노멀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게 그 멕시칸 예, 네, 칼립소. 칼립소. 국내이로. 국내이로. 와. 오, 그렇게 완전 그냥 와. 등갑이 진짜 특이하네요. 얘 또 탈피하네. 멕시칸이라는 애들 특징이 이게 등갑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만해. 아, 그런 거.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어요. 아,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고요. 올라온 개체는 못 봤어요. 아, 얘 말고는. 얘 말고는. 다른 애들의 등갑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그렇죠. 얘는 좀 특이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굽어져 있는 게 네. 얘만 좀 특이하게 지금 아까 굽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게 네. 지금 10종한 악어거북이가 지금 사실 아주 한 3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헌치백이라고 원래 있었어요. 헌치백. 그러니까 뭐 전 종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헌치백이라고 해서 이제 곡추등을 네. 영상케 하는 종류들이 원래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사실 공통 조상 속에는 등갑의 형태가 요거뿐만이 아니고 플랫트, 곱추, 헌치백 그리고 뭐 한 종에서도 스타일이 다른 것들이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솔직히 일반적인 그 멕시칸에 비해서는 체구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일단은 유정란을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멕시칸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엄연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이 맡아서 키운 그런 어떤 멕시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채를 들 건데 네. 저 대신해서 이제 원래 키우시던 분들이 이제 드는 걸로. 아 형님 너무 크다는데 형님 지금 너무 커가지고 이 정도면은 국내에서 몇 얼마나 수컷이죠. 네 사이즈가 몇 상당히 큰 거죠. 이제 제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 이거 잘 찍어 한 여러 장 찍어 그냥 여러 장 찍게 하게 잡 꼬리 본다 꼬리 본다 안물 안물 이뻐봐. 됐어, 얼마 안 돼. 형님, 한번 들어오세요. 지금 너무 커서. 어, 오. 이렇게 넣어야지. 야, 이철이야. 내 채널 얼굴 안 나와. 이상한 생기죠. 야. 안 나왔는데? 집 사이즈가 좀 이게 지금. 성기 안. 네, 얼굴 제가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야, 엄청 커.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네, 오늘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라고? 와 진짜 크다.
동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동영상 지금 동영상 나오는 거. 키로보다 키로보다 높지. 한 27kg 아 진짜 성장이 감사합니다. 우리 용가리였구나. 고생 많았네. 아 열받았어. 와 열받았어. 아 열받았어. 조심조심. 조심해. 이거 이거 어 이거 멕시칸 스냅핑 터트. 아 멕시칸 돌기 봐. 저 돌기는 봐봐요. 돌기야. 아 원래 다른 애들 이렇게 스쿼트 멕시칸. 이야 다른 애들 이렇게 돌기가 없다는 거죠? 네, 돌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네. 중미산으로서 네. 중앙아시아 이제 저기 뭐 플로리다 밑에서부터 온드라스까지 아, 네. 근데 플로리가 보통, 소매가 없어 네, 네 맞아 맞아 한번 어떻게 해보셔야지 조심해 오, 오 뭐야 괜찮아요 아 소리 낸다 오 내가 나 조심해 옆에 한번 보여줘 어때요? 사탄이 들다가 그랬으니까? 별거 없는데? 잘 잡아. 조심해라, 조심해라. 와. 아프다. 야, 이게 지금 느낌이 가장 게. 하이클래스, 하이클래스. 네, 여러분. 제가 특이한 거북이 한 마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다른 종이 섞인 종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악어 거북과 늑대 거북이 메이팅을 해서 새끼를 낳은 건데요.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